이렇게 이집트는 딱 고립이 돼 있어갖고 평화로운 3000년을 보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뭐 위에 터키, 뭐 아래쪽에 이 시리아, 뭐 저쪽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갖고 서로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죠. 지금도 이란, 이라크, 이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걸쳐 있는 나라죠.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민족이 침입이 잦아서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심했죠.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에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온 셈족 차례차례로 정복을 당하죠. 그후 이건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사르곤 1세에 의하여 기원전 2350년경에 사르곤 1세에 의해서 완벽한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전체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르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문명은 쇠퇴를 하죠. 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을 바탕으로 한 태음욕을 썼어요. 그래서 천문학, 수학 등이 발달하여 농사에 이용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태양계에 대한 좀 공부를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태양계에 대해서. 태양이 이만하면은 지구는 요만해요. 됐죠? 네. 자, 여러분들 태양이 이렇게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백날 뭐 몇백만 해도 크다 막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4,7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억 4,700만 킬로 떨어져 봐야 한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태양이 23.7도 지구가 기울어가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자, 이거 너무 조그매갖고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자, 이게 지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태양이 지금 떠 있죠? 요게 도는 거예요, 요게. 23.7도, 6도, 이렇게 기울어져갖고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야. 1년.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지구로 이제 됐어요. 얘는 지금 계속 뭐를 해요? 자전을 하죠, 자전. 태양을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다시 지구예요. 지구인데 자전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 150억 년 전에 빅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고 그래, 항성. 그런데 이 지구는 빛을 못 내요. 이 태양에 비춰서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처음에는 자전을 안 했어요. 자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냥 있는 거예요. 뜨는 게 아니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는 거야. 한 바퀴 이제 아침부터 돌기 시작해갖고 계속 돌아. 그래갖고 이 지구는 지금 우리는 낮이지만 지금 반대편 상파울로 뉴욕은 지금 뭘까요? 밤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이해 이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태양이고 요게 지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우리 직원들이 좁쌀은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콩으로 했어요. 콩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태양 하루에 자전을 해요. 이렇게 돌고 태양을 안볼 때는 밤이야. 돌아가고 또한 바퀴 돌아가고 태양을 보면 낮이야. 이게 자전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저는 우리 지금 천문대가 있어요. 1700만 원짜리. 15년 전에 1700만 원짜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망원경이죠. 그 망원경으로 목성 대적반, 화성 대적반, 그다음에 토성 띠까지 다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차 이제 1년은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의 세월이 걸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의 세월이. 그러면서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 빅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도 수성, 금성은 안 돌아요. 자전을 안 해요. 우리 지구만 지금 자전을 해요. 지구만. 왜 지구가 자전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태양을 돌아. 앞에 태양을 보는 데는 온도가 200도. 뜨거운 거죠. 태양을 안 보는 지구 뒤편은 영하 150도.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45억 년 전에 미행성, 이름을 태이야라는 미행성이에요. 미행성이 여기 와서 지구를 한 대 때려. 엄청나게 세게 때려요. 때리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막 돌았는데 처음 맞아 45억 년 전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은 하루가 4시간이었어. 한 바퀴 도는데 지구를 태양을 바라보고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이면 아침, 밤, 낮, 밤이 딱 됐어. 4시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돌면서 하루가 12시간. 그러다가 지금 하루가 24시간으로 이제 시속 제가 160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는 속도가 지금 시속 1600km로 돌아요. 1시간에 1600km를 도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태양 나한테 만들어줬어. 근데 나는 여기 지구에 살고 있어. 보이시죠, 지구?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요 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가지고 있니, 네가 더 가지고 있니. 이거 여러분들 참 한심하고 어리석지 않으세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이 태양을 선물로 주고 이 지구도 선물로 줬는데 네게 어디 있고 내게 어디 있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한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주를 이해해야 돼. 우주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딱 친 테이아라는 미행성이 딱 치고 갈라 그랬더니 너 어디 가? 나 때리고 나하고 같이 살아. 그리고 붙잡았어. 그게 누구냐면 달이에요. 달. 달을 붙잡은 거예요. 달은 지구의 6분의 1 크기예요. 중력이 6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가면은 내 몸무게가 내가 60kg가 안 되는데 10kg가 채 안 되는 거야. 내 몸무게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달을 붙잡고 달하고 우리가 유명하죠. 34만 킬로미터 달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예, 달이 지구, 그래서 밀물, 썰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달은 자전을 안 합니다. 자, 달은 자전을 안 해요. 달은 지구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름달을 보면은 첫날, 뱃날 똑같은 보름달 표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대편, 이 달 반대편에 가보는 게 인류한테는 어마어마한 호기심이었어요. 반대편에 갔죠. 중국도 가고 이제 미국도 이제 가봤어요. 이 반대편에. 자, 제가 왜 달을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태양을 끝도 없이 바라보는 이 지구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학사님, 이게 1년 360일 태양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돌으면은 앞에는 뜨거웠을 거고 뒤에는 그렇죠. 차가웠었겠죠. 우리 대리님도 이해돼요? 우리 대리님이 이해되면 다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자전을 시켜준 게 누구냐면 달이야. 자전을 시켜준 게 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고대 문명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겼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태양이 없다면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탄생하지 못했을 테니까. 달이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에 생명체, 지구라는 별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는 바람에 낮에는 뜨거웠다가 저녁엔 식었다가 낮엔 뜨거웠다가 저녁에 식었다가 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16도가 된 거예요. 생명이 가장 살기 적합한 온도가 된 거죠. 이제 귀향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빅뱅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수분이 났어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여기는 막 이제 막 터져갖고 막 미행성들이 날아다니고 뭐 여기 계속 유성이 계속 쌓이면서 얼음을 머금은 유성이 지구를 내리칠 때 한 1억 년 정도 그 지구가 우주가 태양계가 불안정했을 때는 한 1억 년 정도 미행성이 내리쳤다고 보면 돼요. 46억 년 전은 지구는 불덩어리였어요. 하도 미행성들이 해성들이 유성들이 내리쳐갖고 이게 안정화가 된 게 30억 년 전부터 안정화가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은 별똥별 보잖아요. 그 아직도 미행성들이 하루에 1800개의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있는 거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요 좁쌀을 또 잡아봐야 돼. 요 좁쌀만한 데, 요 좁쌀만한, 계속 좁쌀이 깨지는데, 요 좁쌀만한 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왜 태양과 지구와 달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보니까, 밤하늘에 뭔가 동그란 게 떠. 그런데, 1년, 그러니까 12번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도는지 안 도는지도 잘 몰라. 태양이 우리를 도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더 정확한 건 어쨌든 달이 12번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진법에 더해서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씁니다. 60진법을 해갖고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 도는 거하고 태양하고 이걸 다 맞춰서 그래서 1분을 60초, 60진법,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 그래서 이거를 12로 해갖고 낮, 밤. 이런 공식이 나오면서 수학이 발달해요. 곱하기, 나누기, 분수, 대분수.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또 이민족 침입이 많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홍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 내세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달 신한테 제발 홍수 좀 안 일으켜 해줘라. 우리 지금 여기서 좀 행복하게 농사 짓고 살게 해줘라. 그래서 지구라타라는 신전을 져갖고 달 신한테 우리를 보호, 난나, 달 신을 난나라고 그래요. 달 신한테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게 나가요. 일식이 나가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은 달이 태양을 가려. 달이 태양을 가려갖고 일식.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달이 가리는 거를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찾아내요. 그래서 언제 일식이 올 거다. 이것도 다 찾아내. 천문학이 그렇게 뛰어난 거야. 일식. 저도 이제 살면서 일식을 여러 번 봤어요. 제일 기억에 났던 일식은 시카고에 가서 일식을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식을 몇 번 봤죠. 이제 2025년인가 2030년엔 며칠 전에 일식이 있었죠. 그거보다 눈알이 아파갖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이런 현상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년 사람이 똑똑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 태양, 수성, 금성, 금성,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거 여러분들 알아요? 해왕성, 천왕성 이거 우리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이 천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지 않았는가. 자, 또 반대로 월식이라는 게 있어요. 월식은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가리시면서 달이 밤에 뜨긴 뜨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월식이에요. 그래서 부분일 월식이 시작해서 개기 월식이 되고 개기 월식이 종료되고 부분 월식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아, 요 강의는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토가 누가 찾아낸 거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슬러